골드러시 시대가 열렸습니다. 황금으로 떼돈을 벌려면 사업적 판단과 기사위신의 가우가 필요합니다. 각자 금덩이를 15개씩 받아요. 여기 보이는 4장의 건물 카드는 게임에 좀 익숙해진 다음에 쓰는 걸 추천합니다. 이 게임에는 포커 특별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건물 카드를 쓰더라도 기차역은 쓰지 마세요. 카드 뒷면이 다르게 생긴 요 5장은 시장 카드인데요. 시장 카드를 따로 빼놓으세요. 나머지 카드는 다 모아서 섞어주세요. 그런데 게임을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한다면 이 중에 15장을 보지 않고 옆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게임을 두 사람이 할 때는 여기 보이는 밀주 카드와 무스탄 카드 이 두 장을 빼는 15장에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남은 금덩어리는 가운데 모아주시고요. 주사위도 가운데 놔주세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을 처음 시작 플레이어로 정해요. 시작 플레이어가 지금 플레이 인원보다 한 장 더 많이 카드를 펼칩니다. 지금은 네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5장을 펼칠게요. 그런데 1라운드 한정으로 금광이 아닌 카드가 나왔을 때는 옆으로 빼주세요. 1라운드는 금광만 나오게. 그리고 금광이 아닌 카드는 덤이랑 섞어주세요. 2라운드는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경매를 진행하는데 가지고 있는 금보다 많이 부를 순 없고요. 시작은 한 개 이상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나 한 개. 그럼 난 세 개. 그럼 난 다섯 개. 그럼 난 여섯 개. 그래 그럼 난 아홉 개.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 돼요. 뭐 여기 있는 카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금을 아끼고 싶으면 경매를 포기해도 된다. 패살라. 나도 패스. 나도 패스. 이렇게 한 사람 말고 다 경매를 포기하면 경매가 끝나요. 그리고 특별한 상황으로 시작 플레이어 포함 모두가 경매를 다 포기할 경우에는 그냥 시작 플레이어가 최고 입찰자인 걸로 합니다. 이 친구가 금덩이 9개로 입찰해서 최고 입찰자가 됐는데요. 최고 입찰자는 자기가 입찰한 금을 모두 오른쪽 사람에게 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사람은 이거의 절반을 가지고 나머지를 오른쪽 사람에게 주면 되는데 9개니까는 절반을 나누면 안 나눠 떨어지네요. 이럴 땐 소수점은 가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절반을 가지고 나머지를 이 사람한테 주세요. 마지막 사람은 2개 이상을 받았더라도 그냥 다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게임을 3명이서 할 경우에는 처음에 받은 사람이 절반을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이 그걸 다 갖는 게 아니고 절반을 가지고 나머지를 여기에 버리세요. 2명이 하는 경우는 경매 설명 다 끝나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매가 끝나고 금덩이 배분이 끝났으면 이제 카드를 가져와야 하는데요. 일단 최고 입찰자가 이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카드를 가져오면 돼요. 제일 좋은 금광을 고르는 기준은 여기 보이는 숫자가 당첨을 결정하는 숫자인데 5에 가까울수록 좋고요. 2나 8 쪽으로 멀어질수록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금덩이가 당첨이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금덩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게 제일 좋은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일 좋아 보이는 카드를 가져가고 여기 남은 카드 중에 한 장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좋아 보이는 카드를 버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버리려고. 아까 금은 오른쪽으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왼쪽 시계 방향으로 다음 사람이 금덩이는 안 냈지만 이 중에서 그나마 좋아 보이는 카드를 골라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다음 친구가 한 장을 고르고 그 다음 친구가 한 장을 고르고 이렇게 하면 경매 단계가 완전히 끝납니다. 두 명이 게임을 할 경우에는 카드는 세 장이 펼쳐지겠죠? 그리고 경매를 서로 입찰해서 부르는 대신에 주먹 안에다가 금덩이를 넣고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공개해서 더 많이 건 사람이 최고 입찰자가 되는 걸로 하고 최고 입찰자는 일단 금을 여기다 놓고 카드 중에 한 장은 가져가고 한 장은 버린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이 금의 절반을 가질지 아니면 남은 카드 한 장을 받을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경매가 끝나면 금캐기로 넘어가는데요. 최고 입찰자가 이 주사위 두 개를 굴리면 돼요. 이 주사위는 1부터 4까지 있고요. 이렇게 하면 8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 7이 나오는 거죠. 모두 이 숫자에 주목해주세요. 7이죠? 이 금강에서 금덩이가 나오는데 한 개 나오네요. 여기까지 하면 라운드가 끝나고요. 최고 입찰자였던 사람이 다음 라운드 시작 플레이어가 돼서 카드 펼치고 경매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2라운드 이후부터는 금광 이외의 카드도 경매에 들어가는데요. 여기 있는 권총이 그려져 있는 카드들은 이걸 받는 즉시 바로 사용해야 되는 행동카드고 사용한 뒤에는 버려집니다. 여기 있는 편자가 그려져 있는 카드들은 보유한 뒤에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쓸 수 있고 역시 쓴 다음에는 버려지는 카드들이에요. 밧줄이 그려져 있는 카드들은 자신이 보유한 금광에다가 장비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금 운반 열차를 장비하면 금이 더 많이 나오고 금이다 카드를 장비하면 당첨 숫자가 하나 늘어납니다. 건물들은 한번 자기 앞에 놓으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효과를 발휘하는 카드예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는 금광이나 건물이 게임 중에 부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의 효과에 대해서는 규칙서의 부록인 카드 참조 안내서를 봐주세요. 자기 앞에 광산을 놓을 때는 같은 마을끼리 이렇게 모아놓으세요. 게임 중 같은 마을의 카드를 두 장 모으게 되면 그 마을의 시장이 됩니다. 이후에 해당 마을의 카드를 얻는 사람은 시장이 보유한 같은 마을의 카드 수만큼 금덩이를 내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시장이 보유한 마을 카드 이상의 카드를 보유하면 새 시장이 됩니다.
생존 카드 중에 권총 그림이 있는 카드들은 받은 즉시 효과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게임이 경매에서 최고 입찰자가 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카드를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상황인데도 카드를 억지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판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광산 하나를 다른 사람 광산하고 바꾸는 기능의 카드인데 나한테 광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받았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카드를 받았을 때 해당하는 효과를 쓸 수가 없다면 일단은 가지고는 있으세요. 나중에 금광 하나가 생기면 그때 판사 효과를 쓰시면 됩니다. 게임 중에 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면 좋긴 한데요, 게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죠. 게임을 하다 보면은 금덩이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 다른 플레이어에게 금덩이를 뺏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덩이보다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만큼만 주면 됩니다. 이 게임에 파산은 없어요. 다만 경매를 할 때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불러서는 안 됩니다. 라운드가 시작하고 카드를 펼쳐야 되는데 플레이어 더하기 1만큼의 카드를 펼칠 수 없게 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게임이 끝나면 각자 점수를 계산하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금덩어리가 한 개당 1점, 보유하고 있는 광산에 그려져 있는 요 금덩어리 개수가 하나당 1점이고요, 그리고 시장 카드를 보유하면 요만큼의 점수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특별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게임이 끝날 때 추가 점수를 얻을 수도 있어요. 포커 추가 규칙을 사용했을 때만 자기가 보유한 건물의 플레잉 카드 기호를 보고 가장 높은 포커 족보가 나올 수 있는 5장을 선택해주세요. 여, 나는 2페어 만들었어. 나는 플러시인데. 그래서 플레이어 중에 가장 높은 포커 족보를 만든 사람이 10점을 받습니다. 골드러시였습니다.